방금 어떤 간증 4.27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으로서 제 1부를 끝마치고 2부는 이제 개인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고 난 뒤에 항상 그냥 일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 1부에서. 그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말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응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잘못된 기도죠. 언제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원수가 나를 매 많이 괴롭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만 끝내고 그냥 가버리면 그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굉장히, 만약에 기도만 하고 일어서 버린다면 그것은 기도의 절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다음 내 것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 음성도 들어야 돼요. 기도만 끝내고 나서 아무 음성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백날 뭐 10년을 해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요. 자기 말만 막 따따따따 하고 기도 딱 끝나면 딱 벌떡 일어서서 교회 문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오래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그냥 하면은 1분 30초에서 1분 안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초신자고 그랬을 때는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많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 신발을 신고 나오려 하는데 일어서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막 3시간을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초신자 때요. 한 30년도 넘었네요. 기도를 막 기도구리 가서 기도를 실컷 해도 그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아 오늘은 참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벌떡 일어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맨발에 샌들을 신고 그렇게 서서 쓸쓸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이 옷 한 벌밖에 없느니라.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느니라.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해도 내 머리 둘 데가 없느니라. 누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나는 그때 방배동에다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단독 두 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원수가 막 우리 집에 경제를 어렵게 만드니까 임대도 못 나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경제를 어려워가지고 좀 카드값을 갚아야 될 상황인데 돈 줄을 막 묶어놓고 어려움을 주니까 내가 이제 갈급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날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롱 부츠를 신고 막 발목까지 내려오는 막 모피 코트를 입고 장갑 끼고 막 밑에는 시멘트 바닥에 기도굴 산 기도굴 태자실 금식 기도오니까 옛날에는 기도굴이 따로 산에가 있었어요. 그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영하 15도씩 떨어지는데 집에 있는 양털을 갖다가 이제 밑에 깔고 차는 그 밑에다 대놓고 그러고는 이제 막 한 3시간을 기도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기도는 공쳤구나 그러면서 일어서서 딱 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서 계시면 쓸쓸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발을 딱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발이 이렇게 샌들을 그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니까 샌들을 많이 신잖아요. 근데 그 발에가 먼지가 이렇게 쌓인 샌들을 신고 옷을 나는 이 옷 한 벌밖에 없느니라. 나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처할 곳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뭘 몰라서 막 귀걸이도 하고 막 반지도 끼고 막 목걸이도 하고 모피도 주워 입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어요 죽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유한 거예요. 그때 당시 나는 내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인데 원수로부터 경제적으로 막 쪼임을 받고 어려움을 때인데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제일 부유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는 너무 부유하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그래서 주님 바로 꼬꾸라져서 일어서 갈라가 하다가 더 오래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어서서 이따가 꼬꾸라지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너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이 귀걸이니 뭐니 목걸이니 반지니 다 뺐어요. 아,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장애인들 돕는 자동차 운전으로 장애인을 돕고 다녔어요.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그런다 하고 또 부모가 이렇게 사업으로 망해서 그냥 전기 수도 다 끊어진 집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애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제 용돈을 이렇게 두 형제였는데 만 원씩 주면서 머리도 깎으라라고 이제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좀 했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그때 나한테 응답을 주시기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니까 내가 도운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 장애인들을 돕던 사람들이 보니까 부자는 하나도 없어요. 어렵고 차도 없고 막 이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철이나 그런 데 퉁퉁 머리 박으면서 병원도 데려가고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끼리. 그래 우리 뭐 수영장에 가거나 어디 뭐 우리가 저기 백화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너는 차량 봉사를 했는데 네 차를 남도 다치지 않고 너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내가 지금 70대 중반이 되도록 운전을 40년이 넘게 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3시간짜리 그 추운 영하 15도에서 산기도 끝내고 그냥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서다가 그 공중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됐던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참 기도는 언제나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 또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낮 기도가 다르고 산 기도하고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이제 어떤 가정 사이 7-2의 1편을 보시면 그게 다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시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도가 평신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은 3시간 기도하면 그냥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영성을 요구하는 주의 종은 그냥 한 4-5시간은 해야 강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영적으로.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문의하는 성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기도를 설교를 가지고 이걸 정했는데 방언 기도는 랄라 방언을 하면 됩니다. 물론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자기 혀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난 제어할 수 없고 막 이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는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은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지체되니까 하나님과 나의 직통 전화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공중 권세 잡는 그 마귀 사탄의 그 해파를 당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나의 그 직통 전화인데 그것을 꼭 그 랄라 이런 방언으로 하나님께 올리면 그 속에 자기 마음을 들여서 올리면 그 랄라 방언이 제일 은혜스럽다고 기독군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떤 가정 사이의 치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또 거기에다 방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든지 또 그 여러 기도의 여러 가지 시간대나 또는 그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지 철야 기도 같은 것은 마귀 사탄을 쫓는 그런 큰 권능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벽에 4시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간증은 어떤 성도님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이 와서 오늘 4.2 7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 해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산기도에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